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전구가 하나씩 꽂아지자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온도탑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모금 활동은 내년 1월 말까지 73일 동안 이어집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우선 ARS 전화와 문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한 통당 3,000원, 문자는 한 통당 2,000원이 기부됩니다. 이 밖에도 사랑의 열매 로고가 부착된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가 일부가 자동으로 기부되는 나눔 상품 구매, 공동 모금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하는 방법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은행 등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모금함이나 사랑의 열매 온라인 계좌, 또 지상파 3사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금 생방송을 통해서도 나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도탑에는 사랑의 열매 엽서가 마련되는데요. 자유롭게 나눔 메시지를 적고 사랑의 우체통에 넣으면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눔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참여가 한 가족에게 삶의 빛이 될 수 있으며 부디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셔서 사랑의 온도탑이 빠른 시일 안에 100도를 넘어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사랑의 열매 1호 기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금 모금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3,994억 원입니다. 지난해 모금액인 3,915억 원보다 2% 높은 액수인데요. 지난해는 목표액보다 290억 원 더 많이 모여서 온도탑이 108.1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목표액을 모두 달성하면서 100도를 넘겼는데요.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이 많이 모여서 온도탑이 100도를 훌쩍 넘는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